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태백산기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16강 경기입니다. 충남 선문대학교 대 서울 광원대학교의 맞대결 태백의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안재민 골키퍼, 박경섭, 이철희, 김우진, 김민서, 송호, 임준희, 전민수, 김지원, 이주혁, 정성엽 선수가 출전합니다. 광원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소환수 골키퍼, 김은겸, 조근원, 노주혁, 박진서, 인상선, 이찬호, 성신, 박경률, 이준한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과거에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16강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선문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광원대학교입니다. 패스 주고받고요. 오른쪽 열렸습니다. 김재현입니다. 크로스 찬스 김재현 낮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재현 선수가 지금은 오른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짧은 패스 연결을 통해서 순식간에 공간이 열렸는데요. 지금은 골라인 아웃됐을까요? 네. 그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자 뒷 공간 열렸습니다. 박사종 오른발 골키퍼 슈퍼 세이브 송환수입니다. 정성엽 선수에게 지금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요. 광운대학교의 골키퍼 소환수가 막아냈습니다. 헤더 이후에 여기서 원터치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정성엽 선수 완벽한 기회였는데 팔을 쭉 뻗어내면서 막은 소환수 선수입니다.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왼발 코너킥 붙여줍니다. 니어포스트 쪽 왼발 닿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슈팅! 터닝슛 이렇게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정성엽 선수로 보였습니다. 정성엽 선수에게 왔던 두 번의 기회 두 번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발에 맞지 않았고 정성엽 선수의 다시 한번 터닝슛이었는데요. 높게 뜨면서 살려내면서 템포를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크로스 가슴 트래핑 됐습니다. 오른발! 이번에도 정성엽의 슛이 벗어납니다. 지금 전반 14분부터 16분까지 정성엽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상당히 예리했고요. 가슴 트래핑까지 좋았는데요. 오른발 슈팅 이번에도 높게 떴습니다. 이준한 몰고 갑니다. 이준한 오른발 슈팅! 안재민 골키퍼 정면. 이준한 선수가 지금은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김우진 선수와의 경합에서 이겨낸 이후의 오른발. 안재민 골키퍼가 막는데 볼이 없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붙여줍니다. 반대쪽 헤더. 터치라인 아웃. 그리고 공중볼 다툼 경합에서 두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광원대학교는 인상성 선수로 확인이 되고 선문대학교 선수 한 명도 쓰러져 있는데요. 두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 다시 보시죠. 이찬호 선수가 코너킥 멀리 내줬고 인상성 선수 그리고 이철희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 모두 머리 쪽에 충돌이 접어놓고 세 명 사이 이주혁 자 반대편 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김지원 오른발 소환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주혁 선수가 센스있게 비어있는 김지원 선수를 잘 봤고요. 완벽한 오픈 찬스였던 김지원 선수 오른발 슈팅 강하게 가져갔고 이 장면에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에 날려봤던 김지원 선수인데 그대로 소환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16강 맞대결 전반전은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주심의 히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광운대학교 오른쪽에 중앙에서 공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혁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슈팅을 날려봤던 이주혁 선수입니다. 지금 굴절되면서 벗어났나요? 코너킥에서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혁 선수가 아닌가요? 화면에는 글쎄요.
자, 리플레이 장면을 일단 봐야 될 텐데 왼쪽 측면에서 지금 이주혁 선수가 중앙으로 몰고 가면서 먼 거리에서 예리한 슈팅을 날려봤는데 다시 보시죠. 네, 이주혁 선수고요. 먼 거리에서 슈팅. 지금은 골대 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김지원 터치라인 근처 백힐 연결됐습니다.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크로스 굴절 잡아놓고 아하, 자 아직 있어요.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 선문 내역계 박스 안쪽 이주혁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였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원투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김지원 선수의 크로스 굴절되면서 오히려 이주혁 선수에게 기회였는데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롱스로인을 노려볼 수 있는 선문대학교입니다. 자, 떨어졌어요. 네, 바운드 되면서 골 라인업 중앙 바라봤는데요. 자, 김우진 어떻게든 지켜내 했습니다. 오른쪽 김지원 크로스 붙여봅니다. 자, 이철이 에스로인 길게 붙여줍니다. 니어포스트 바운드 됐고 잡았어요. 자, 등지면서 버팁니다. 오른쪽에서 아하, 김우진 선수도 멋쩍은 웃음을 보여줍니다. 아, 김우진 선수에서 표정에서 드러나다시피 선문대학교의 후반전 공격 뭔가 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철희 선수가 스루인 잘 내줬고 여기서 등지면서 김우진 선수에게 내줬고요.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그대로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입니다. 왼발 붙여줍니다. 반대쪽 이번에도 길게 벗어났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바람을 의식했던 것일까요? 코너킥에 이런 식으로 높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광운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앞쪽에서 헤더 떨고 졌어요. 자,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광운대학교의 공격이었는데 김재현 선수의 슈팅 이렇게 벗어납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도 김재현 선수가 득점 찬스를 맞이했었고요. 아, 광운대학교 얼마 없었던 절호의 찬스 여기서 김재현 선수에게 절묘하게 흘렀고 왼발 슈팅이었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잡기 이전에 걷어내는 선문대학교. 자, 이제 템포를 끌어올려보고 있는 양팀입니다. 오른쪽 측면 몸싸움 경합 이겨낼 수 있나요? 서지범 이겨냈어요. 서지범 접고, 자, 서지범 파고듭니다. 서지범 골키퍼 선방 걷어냅니다. 아, 서지범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이렇게 소환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정말 좋은 슈팅 찬스였고요. 강한 슈팅이었는데 소환수 골키퍼가 거의 감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어집니다만 성신 내줬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서문대학교가 허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심했을과 함께 네, 양 팀의 정규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선문대학교와 광운대학교 16강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양 팀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가르지 못했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팀은 또 어떤 팀인지 정해지겠습니다. 자, 송환수 골키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안재민 선수와 송환수 골키퍼. 오늘 경기 참 이런 훈훈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사실 댓글로도 이 선문대 파비뉴라는 별명이 있는 송호 선수인데, 자, 송호 선수 출발합니다. 송호 갑니다. 송호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선문대학교 첫 번째 키커 송호 이렇게 성공합니다. 아, 중원에서 확실히 풀어주는 패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송호 선수가 왼발로 은겸은 어떨지 출발합니다. 김은경 갑니다. 김은경 낮게 깔아서 성공합니다. 안지민을 완벽하게 속여낸 김은경 선수. 아, 부담감이 상당했나 봅니다. 휘슬 울립니다. 박경서 출발합니다. 박경서 들어갑니다. 주장의 강한 면모를 보여준 박경서 선수입니다. 이렇게 선문대학교는 두 번째 키커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광운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입니다. 성신입니다. 미스를 올렸습니다. 성신 출발합니다. 성신 갑니다. 성신! 어! 벗어났습니다!
광운대학교의 두 번째 키커 성신은 실패했습니다. 아, 상단을 노렸던 성신 선수인데 지금은 아, 너무 밑동을 찼습니다. 그대로 벗어나면서 아, 안지민 골키퍼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곧바로 휘슬룰입니다. 김승원 출발합니다. 김승원 갑니다. 김승원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을 정확하게 노렸던 김승원. 광운대학 선문대학교의 세 번째 키커 이렇게 성공합니다. 상단을 잘 노렸습니다. 소환수 골키퍼가 방향을 읽어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휘슬 울립니다. 이준환 갑니다. 이준환 막아냈습니다. 안재민이 막아냅니다. 선문대학교는 승부차기에 강합니다. 아, 이준환 선수가 지금 낮게 깔아찼는데 안재민 골키퍼가 잘 이겨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이렇게 세 번째 키커도 실패했습니다. 순간 선문대학교의 네 번째 키커고요. 바람 많이 붑니다. 이철이 출발합니다. 이철이 성공합니다. 왼쪽으로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선문대학교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승부차기에 상당히 강한 선문대학교. 지난 대회에서도 8강과 4강에서 승부차기에 승리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16강 경기 선문대학교가 승부차기에서 광운대학교를 꺾고 8강전에 강서대학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 영웅이 된 안재민 골키퍼와 그리고 이철희 선수고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문대학교가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아, 정말 이 치열한 접점을 보여줬던 광운대학교와 선문대학교의 선수인데 이 승부차기에서 정말 강점을 드러냈던 선문대학교입니다.